저 김종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예. 그 박사학위 어떤 걸로 따셨죠?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저는 북한의 관료 체제와 지배 구조. 어, 북한 전문가시군요. 아,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논문은 아, 그쪽으로 썼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무삭제 박사님이라고 부르려고. 아, 예? 어, 무삭제가 이게 맨 처음에 그랬는데. 아, 좋죠. 어, 괜찮은데요, 느낌, 느낌에. 예, 예. 무삭제 관련해서 소논문 하나 쓰시죠, 뭐. 아유, 논문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논문까지 쓰라고 말씀하시고. 예, 아. 우리 저 유엔 뉴스 코멘터 좀 자주 좀 뭐 출연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시면요 또 많은 데서 또 요청도 들어올 겁니다. 예. 저희들이 그 저 우리 우리 담당 그 저 PD께서 또 쇼츠를 또 김종훈 박사님 거는 많이 만들어 드리더라고 유난하게 그냥. 아,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네, 하나만 해주십시오. 쇼츠 만들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요?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딱 하나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 대신 용혜인 의원님 거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너무 좋죠. 아, 예, 아, 되게 귀중한 분이죠. 저런 분들이 네. 귀중한 분이고 저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계셔야 맞습니다. 국민들이 좀 자기 생업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 좋아지겠구나 생각할 텐데. 뭐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좀 하나의 롤 모델이 돼서 아 저렇게 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구나 이런 좀 그럼 근데 안 되잖아요. 수십 년을 해도 국민들 제일 신뢰하지 않는 집단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뽑고 네. 있는 게 근데 웃기죠. 본인들이 또 뽑아놓고 나서 본인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선거 시스템에 사실상 좀 문제가 예.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유럽에는 상당히 그런 게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네. 자체의 관행과 문화가 그렇죠. 우리랑 좀 다른 문화인 네.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례성 같은 걸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당 자체가 그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자당의 개파 이런 싸움보다는 국민적인 요구들을 그렇다고 외국이 다 정책 잘한다는 말씀은 네, 아닌데 네, 네. 그래도 그런 좀 선진적인 방법들을 좀 가지고 와서 네. 해야 되죠.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이 있으니까 예.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내려놓겠습니까? 비례성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어요. 정말 비례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노조 때려잡는 거 하시니까요. 네. 그 얘기도 하죠. 네. 진짜. 노조 부패, 아,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부패했다. 예? 네? 아니, 좀 행정부나 신경 잘 쓰시지. 어? 그러니까요. 노동조합까지 왜 또 신경을 이렇게 쓰셔? 공직 부패를 잘 잡으시면. 네.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이제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갑자기 공직 부패, 기업 부패, 노조 부패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공직 부패랑 기업 부패는 안 때려잡으시고 노조 부패만 때려잡으신데 그래서 아, 이 처음으로 고기 맛을 보셨구나. 아. 이제 화물연대 민노총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고기가 맛있는데 이거 고기 먹잇감을 찾아야겠는데 근데 제일 편한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노조죠. 가장 네. 약한 건 자본주의에서 가장 최고의 약자가 노동자. 네. 그러니까 약자들을 먹잇감 삼아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저는 뭘 하겠다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근로시간 늘리는 거. 그게 노동개혁이네. 그게 노동개혁입니까? 지금 52시간이 따지고 보면 네. 하루에, 그러니까 5일 근무로 따지고 보면 10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네. 더 일시키는 사회가 야만의 사회인 거죠. 네. 8시간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인데, 네.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건 제가 볼 땐 이런 건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희 노조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켜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네. 노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방식인 거고요. 참 옛날에 안 좋은 것들만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소위 과거 군사독재 네. 또는 아주 독재들이 해왔던 방식의 나쁜 점들만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전 방향을 잘 모르겠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그 방향의 내용을 알았을 때 그것이 예를 들면 노동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노동자 대부분 노동자잖아요 실적으로요. 일하는 인구가 2,700만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동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우려하는데
무슨 뭐 민노총 단체를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만 노동조합인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는 이런 데만 노동자라고 자꾸만 근력 노동자들만 생각하는데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자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뭐죠 그 천공. 아, 참. 천공. 그 천공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11월 30일 화물연대 노조 시작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건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노동자라는 이름은 과거에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대판 노예가 노동자다. 이렇게 천공이. 아, 나쁜 놈이네, 진짜. 그래서 더 나쁜 건 노동자한테 돈을 더 주면 또 탐을 낸다. 노동자의 근성은 바뀌지 않는데, 3일 쉬게 하면 4일을 쉬게 하자고 한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는 게 노동자 근성이다. 그래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천하야 진짜. 근데 이 천공 얘기랑 노동 개혁이랑 하고 있는 게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공이 얘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니 왜 시점에서 11월 30일 날 올라온 내용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노동자 퇴치 운동이 소위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뭐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선 얘기가 똑같은 거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고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네 얘기가 워딩이.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가짜뉴스 얘기한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면서 이제 소위 화물연대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네.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 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네. 조직들, 시민사회, 민주당도 악마다. 그러니 그들을 파괴해야 된다. 네. 제가 또 노조 파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야말로 노조의 부패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부인과 그렇죠. 장모의 문제, 수신 제가가 돼야 시국을 하든 평천을 하든 할 텐데 네. 자기 안에서 계속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본인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네. 바로 8시간 아니죠. 매도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예, 예, 예. 재판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죠. 나왔대요. 저도 액수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뭐 검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검사 근데 검사가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건 위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 그 명확한 사실이 이제 네. 드러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마 무죄로 아마 송치할 거다 이런 얘기들 무혐의로 송치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부패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노조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거죠. 뭐가 부패했다는 거죠? 무슨 뭐 회계 부정하고 이랬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일부는 있었어요. 일부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노조라고 다 예를 들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죠. 5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공간인 건데. 본인 부인도 예를 들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네. 또 검찰총장의 부인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노조에게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럼 또 노조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럼 재벌 총수들은 아이씨. 제가 볼 때 부패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태산 같은 부패인 거죠. 네. 이재용 그렇죠. 뇌물 혐의 나온 것만을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는 뭐 30몇억 했다가 네. 2심에서는 80몇억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네. 80몇억이면 지금 계속 민주총 전체 노조원들이 내는 돈 정도로 1000억 정도라고 얘기해요. 100만 네. 명 정도가 만 원씩 네. 내면. 네. 그러면 1000억 정도에 따지면 10% 정도를 갖다가 이재용은 그냥 뇌물로 준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기업 부패를 때려잡아야 거기에 상응해서 노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노조만 예를 들면 악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 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임금에 비해서. 맞아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누가 이익을 보느냐?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소비하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노동 생산성 높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임금이 못 따라갔던 측면인 거죠. 거기다 지금 고물가잖아요. 그럼 월급이 올라가 봤자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죠. 네. 약자들을 같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방어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이해와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 네.
활동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노림수.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악마와 프레임을 만들어서 소위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이다. 저는 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동, 뭐 교육, 연금 개혁이요. 네. 제가 볼 때 노동 개혁이 좌초될 거라고 봐요. 옛날 기억 안 나십니까? 저 1996년 YS 때 노동법 날치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국민적인 신뢰가 깎이면서 완전 날아갔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전 IMF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만약에 그런 날치기 같은 거 안 하고 맞아요. 이 정부가 잘 준비했다고 한다면 전 IMF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법이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이 3대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내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1998년 2월달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맞아요. 취임사 와중에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처해도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 노동, 교육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맞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랑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16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랑 만나지 않으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 교육개혁을 하겠다? 연금개혁을 하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독재죠, 그게.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독재를의 방식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막았어요,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안 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제가 볼 때 말 안 듣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가겠죠 뭐 저렇게. 그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수십 원 지원 받았다는데 이것도 경향신문사 건물 아니에요? 그 임대 보증금 30억 원 처음에 그 외에는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부의 보조금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뭐 또 여기 당 따라서 이제 그 친윤계 의원들이 신났어.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 다 하고 똘마니들. 아니, 똘마니지 진짜. 그러니까 저 때 그 몰입애들인 거. 저 초선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똘똘 뭉쳐서 홍위병처럼 움직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공정권 하나에 목이 매서 다 그냥 그 밧줄 하나 잡을 동아줄 하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전 적어도 좀 민노총과 대화를. 근데 뭐 저 경산호위 위원장을 뭐 김문수를 시켰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그러니까 민노총을 파괴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민노총도 잘한 건 아닌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민노총이 다는 아닙니다만 노조 조직률이 15% 정도면 85%는 저희 노조라고 하는 어떤 조직적인 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전체 자기 조합원들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노동자들의 이와 요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자성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규직 또는 아주 강성 강성이 아니라 큰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특수고용직이라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플랫폼인데 아주 애매한 노동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자영업자죠. 뭐 라이더 같은 분들 다 자기가 좀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얘기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그러니까 노동의 이중구조뿐만 아니고요. 3중, 4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 스스로도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전제로 깝니다만 이건 소위 봐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유연성이잖아요. 기업에게 노동 유연성도 해고의 자유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왕창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항상 해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소위 기업 자본의 얘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기존에 있는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잘못은 자본. 또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방치한 정부. 네. 이건 제가 볼 때 진보나 보수 정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진보나 보수 정부나 네. 소위 진보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를 매우 위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말을 네.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아시겠습니다. 비정규직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뭐 DJ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IMF라는 것 네, 때문에. 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비정규직 매우 많이 늘어났게 네. 났거든요. 그러면 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누적된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만 네. 그렇다고 저렇게 민노총을 악마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천공이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랑 네. 똑같은 논리인 거거든요. 네. 혹시 장 PD님 천공구 지금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지금 볼 수 있으면 좀 끝날 때쯤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뭐 정법이래요. 정법 2013 무슨 정법입니까? 사술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 얘기 좀 할까요? 예. 김강동? 아, 이 사람 기이한 인물이더라고요. 신기한 인물, 신기한 진짜. 유용하 교수님도 책 같이 네, 저랑 같이 썼잖아요. 일제 종족주의라고. 예. 그 진짜 친일 사관이 얼마나 무서운 사관이고 자기의 정신과 영혼, 네.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일인지. 근데 딱 그런 삶을 예. 그냥 일관되게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을 과거사 위원장에 앉히면 제가 볼 때 역사 왜곡 위원장을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진실화의 과거사 위원장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5.18 문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소위 그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맞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냄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네. 과업들을 해왔던 거죠. 국가 권력이라든가 국가 폭력에 당했던 그럼, 소수의 국민들인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네. 그건 역사를 바로잡는 건데. 네. 그 자리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을 앉혀. 그러니까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관되게. 그거 유튜브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뭐 한 겁니까? 에? 그렇게 국회 나와서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지 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니 그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김건희 보호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정보나 예.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사람을 과거사 위원장에 앉히면 네. 과거에 벌어졌던 국가폭력의 문제가 밝혀지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것을 똘똘 더 숨기려고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조금이라도 작은 망치라도 들고 있으면 두드리려고 때리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소위 역사 왜곡의 소위 공범 역할 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다 생각이 들고요. 예. 인사를 했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뭐 네. 놀란 게 4.3부터 뭐요? 제주 4.3 폭동은 반한 반미 반유엔 친공 투쟁이다. 네. 아니 이거는 진보 보수 정부가 모두가 예를 들면 소위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4.3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표 얻을 때는 가려고 그러고 보면. 네.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기 행사 참석에서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며 밥 달라 우는 백성. 야. 그래서 이게 4.19는 밥 달라고 우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 사람이 183명인가가 희생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 달라고 나와서 그 저 총과 칼에 덤볐어요. 야.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목숨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자기의 존엄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본인 보고 한번 이런 상황에서 마피아와 싸우라고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입을 뒤집어쓰고 못 나올 사람이 진짜 권력이라는 것 등에 없고 나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지르는 그러니까 이런 작자들이 소위 우리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은 작자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일본이 얼마나 준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정상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도 없이 다른 나라를 반격하겠다? 이 사람은 진짜 지가 더 높은 권력에 가면은 한국 팔아먹을 놈이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그 처벌법들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유럽처럼. 네.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나치의 이런 것들의 흔적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친일의 흔적들 같은 경우는. 예. 아, 민주당에서 그 제가 볼 때 법안을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친일 역사 왜곡법, 왜곡정법이라든가. 네,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 예, 광주민주화운동도 뭐라 그랬지? 북한군 개입설을. 예, 제가 뭐 저거는 헬기 사격이 아니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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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허위 사실이다. 참다. 북한이 개입했다. 그다음에 10월 유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거의 역사 쓰레기예요. 역사 쓰레기.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내뱉는 사람을 과거사위원장에 앉혀놓으면, 그래도 과거사위원회는 아마 엄청난 이념적 갈등들이 폭발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아마. 김문수 이후에 또 다른 문란한 그러니까 답답해요. 진짜 같이 실제 종족주의를 썼던 지필진으로서 네. 네. 아, 진짜 왜 우리는 저런 역사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할까? 청산하지 못하니 계속 뚫고 올라와서 네. 권력과 저기 극우 보수 권력의 네. 물을 받고 와서 진짜. 잡초로 모든 것들을 뒤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거 참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아 이런 작자들이 그 장관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실화에 네, 이런 작자들을 장관급에 앉히는 정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친일 정권이죠. 친일 정권. 친일 매판 정권이라 내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하는 작자잖아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나라를 팔아먹어서 나라가 잘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형형 모순이고 예를 들면 뜨거운 얼음인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작자를 인사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네. 그다음에 이걸 검증한 사람이 한동훈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임 건의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앉아 있는 게 이상민이고. 네. 저는 이런 몰골, 진짜 그야말로 몰골인 거죠. 아, 진짜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그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이론에.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것 같고, 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제도적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여러 장치들, 수평적 권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들, 또 시민사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워져야지 그거 없이 선거에서 내가 뽑았으니까 저는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 된 사람들은 말이야. 나 선거에서 뽑았으니까 니를 뭐 까불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이런 국민들이 더 고통을 끌어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정당이 개판이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정당이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 탄핵당한 정당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은 오랫동안 안 되겠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무도 지지율 높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정당에서 자기의 정당의 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령이 벗어나면 문제제기 해야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안에다가 아주 핵심인 국민공감 만들어서 소위 친윤 똘마리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있는 71명인가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해 제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더가 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저녁에 윤핵관 4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 불러가지고 또 오더 내리고 오더 내린 다음에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주호영 와봐봐, 정진석 와봐봐, 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또 윤핵관들 뭐 친윤들이 모여서 국민공감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부에서 계속 추동해서 네. 대통령 오더에 맞게 하명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출장소죠. 아니 그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입법 권력에 대해서 침해하고 지시하고 하는 거 탄핵감 아닙니까 이거? 삼권 분립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명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탄핵을 해봤자 헌재에서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탄핵 제도라고 하는 것은 탄핵을 되게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요건에 맞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고려해야 되는 것은 국민 여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이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되고 국민 여론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걸 하는 행위가 무슨 뭐 선거를 부정하는 거다? 아이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아유. 거죠. 아니, 선거의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만들어내는 탄핵의 요건에 맞게 대의한 국회가 탄핵을 하는 행위가 왜 그것을 갖다 헌정을 갖다 유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헌정 중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 그 사람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자면 지금 169석이 과반이 넘으니까 투표해서 진행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건 그러면 헌정 파괴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169석이 막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국민이 만들어준 건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총선 불복이 아닌가요? 자기들만 불복이라고. 총선 불복이네, 정말. 총선 불복. 그러니까 대선 불복을 얘기하기 전에 총선의 민이라고 하는 것에 국회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의 맨 위가 국민이고 국회잖아요. 맞아요. 그럼 169석이 가져가서 밀어붙이고 나중에 국민 여론으로 책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꼼상합니다. 자, 우리 김종국 박사님 그 채팅방에 댓글 좀 시간 안 되나요? 아, 예. 잠깐 읽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국 박사님 늘 옳은 평론 존경합니다. 네. 음모성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치를 못 챌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만히 그 김종국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난리칠 만한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쓱쓱 지나가세요. 박사님께서. 조중동 네. 난리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센 단어들을 농구와 학제적 기반이 있으니까. 네. 요거 아주 관전 포인트인데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김종국 박사님께서 쓰신 공조가 뭐였죠? 일제 종족주의. 아, 거기 저도 썼나요? 네, 같이. 식민지 근대 여론자들 작살낸 건데 우리. 아, 작살 덜 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냥. 덜 내는 바람에. 네, 일제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김종국 박사님이 같이 저와 쓴 책입니다. 자랑님 잠깐 했어요. 예, 그 어떻게 그 동영상 볼 수 있나요 혹시? 안 됐죠. 예, 다음에 그럼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신데요. 다른 날도 혹시나 시간 되시면 저희가 인바이트 일주일에 한 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삭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